강효연 씨도 좀 제 느낌 자체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. 솔직히 그 제 주위에는 나름 광고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어요. 많죠.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딱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를 그때 진짜 처음 알게 된 거예요. 이렇게 아주 가깝게는.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쉬었던 거예요. 뭘로 생활해요?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죠. 사실은 네. 보증금을 빼달라고 그랬어요. 집 보증금. 보증금을. 근데 전기도 끊겨보고 집에요? 뭐 이렇게 가스도 끊겨보고. 아 진짜 뜨딱 끊겨요. 전기가 끊긴다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. 글쎄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불을 꺼놓은 거하고 전기가 나간 거하고 너무, 너무 다르겠죠. 그러니까 왜 어떤? 전기를 끈 거는 불만 끈 거는 컴퓨터에서 이 바늘구멍만한 빛도 있고 밥솥에도 있고 어딘가에 조그만 불빛이 하나씩 새 있더라고요. 그랬는데 그 정말 이렇게 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전기가 안 되면 핸드폰 충전을 못 하잖아요. 그렇구나. 근데 그거를 편의점에 가서 하면 되는데 냉장고도 안 돼요. 아무것도 천 원이 없었어요. 편의점에서 충전할 천 원이 없어. 네, 왜냐면은 그 저금통에 있던 것까지 다 이제 썼으니까. 아. 장롱 밑을 한번 훑어보지 장롱. 아 그럴 것도 했죠. 아니 그러면 옷 주머니도 다니죠, 맞죠? 뭐 이렇게 초를 켜고 있어요? 초를 꼈어요, 그래서.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갔어요. 네. 아 진짜로요? 네. 어디로요? 정말 창피했지만 할 수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러 갔죠. 하러 갔는데 골프장이 그 앞에 카운터 그거를 새벽 5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누가 혹시 아는 사람이 골프 치러 왔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혼자 이 멘트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미팅을 하러 갔는데 그때도 저, 아, 한 번만 나를 쳐다봐 주시면 혹시 써주시지 않을까 근데 안 보시고 결국은 안 됐어요. 어머. 아르바이트도 네, 할 수가 없었고 아, 용기를 내서 예쁘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아직 사실은 조금 아직도 조금 그때 생각하면 아직 편하진 않아요. 그러세요. 근데 그때는 버스도 갈아타는 것도 최대한 줄여야 되고 막 이런 대신 걸어서 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내리려는데 좌석버스 폭이 좁잖아요.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만지던 중에 팔을 내가 친 거예요. 가방으로. 근데 마침 렌즈를 끼고 계셨던 분이고 렌즈가 아프다고 소리를 해서 저는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더 가면 또 다시 또 버스를 또 던지고 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. 괜찮으세요? 빨리 내리려는데 못 내렸어요. 이제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눈이 아프고 렌즈가 빠졌으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지금 같으면 렌즈 뭐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. 병원에 혹시 아프시면 나중에 가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. 라든지 이렇게 빨리 해결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한편이 그래서 제발 이분이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혹시 이분이 기분이 상하면 어떡하지? 기분이 상해서 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해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 이분이 최대한 기분이 안 나쁘게 하려고 너무나 공손하게 한 거예요. 근데 그 적은 게 없어서 내가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며칠 동안 막 기도를 했어요. 울면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. 아 전화번호는 준 상태고. 네, 근데 이 별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가 너무 속상해서 울었던 거죠. 그때부터 언니가 그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?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언니는 그 마음을 거의 의식주의 모든 걸 엄마예요. 의식주면 입는 것도요? 네. 어? 오늘 뭐 해? 아, 나 오늘 티 같은 거 좀 사야 되겠어? 그랬더니 야! 티를 왜 사? 아니 사실, 티가 입을 게 없어서 야 너 티가 뭐가 필요한데 빨리 와봐. 집에 갔어요. 그랬더니 옷장을 다 뒤집어서 꺼내놓고 가져가라는 거예요. 쫙 나눠 입는 거죠. 근데 언니가 워낙 알뜰해서 옷도 다 정민이 거 입고요. 내가 제발 창피해서 그러지 좀 말라고. 중학생이랑이한 아들? 애가 얼마나 금방 커요. 맞아. 뭐 나름 또 우리 아들이 입던 거고 또 그런 것 중에 내가 입고 싶은 거는 몇 개 챙기고 또 주고 막 이래요. 왜냐면 나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때 누군가가 내 짐을 정리하러 왔을 때
이 여자 이게 뭐해 이거 왜 이렇게 다 싸놓고 있었어 아~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